만약에 여기서 국민의힘이 지면 그야말로 괴멸적 타격입니다. 이재명 세력 입장에서는 가외의 소득을 얻는 거고 한동훈은 그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보궐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수요일 날 이제 뭐 여러분들 중에는 이게 보궐 지역별로 서울의 교육감 선거, 부산의 금정구청장, 그리고 고성, 영광, 호남이죠. 그리고 또 강화군수 이렇게 다섯 군데가 보궐선거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의 주민에 한해서 얘기입니다만은 사전투표도 하신 분이 꽤 계십니다. 호남에는 27%, 29%라는 그 수치가 나왔는데요. 자, 3일 후 보궐선거로 여의도에 태풍이 불 것이다 하는 걸로 제가 썸네일을 잡아봤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한번 흐름이라든가 현재의 위상 요거를 우리 고주필님께 한번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선거는 그 선거를 지휘하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긴 쪽은 힘을 더 받게 되고 네. 선거에서 진 쪽은 대체로 이 사퇴 요구를 받게 되죠. 그렇죠. 네. 이번 다섯 군데에서 그 정당이 공천하지 못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사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정당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그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는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동훈 박사 말씀하신 그 정치적 파급 효과와 관련해서는 네. 세 군데만 짚어보겠습니다. 예, 전라남도 곡성은 이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는 냈습니다만 네. 사실 이길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거의 모든 언론에서 별로 언급을 안 하죠. 그건 그렇고요. 그 전라남도 영광은 뭐 국민의힘이 이길 거냐 이런 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느냐 지느냐입니다. 그렇죠. 뭐 상대가 조국혁신당이 이겨도 또 진보당이 이겨도 어느 쪽이 이겼다는 쪽에 비중이 있는 것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졌다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다음에 금정구청장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지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약간 가려져 있는데 두 선거 때문에 네. 사실은 강화군수 선거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웬만하면 이기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국민의힘이 지면 그야말로 괴멸적 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기면 본전이고 지면 괴멸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선거가 돼버렸어요. 예.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 영광은 졌는데 그런데 금정에서 이겼다. 그러면 아마 영광 진 것보다는 금정에서 이긴 거가 더 크게 부각될 그렇겠죠? 거예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종북 주사파 세력 입장에서는 영남 진출에 교두보가 확보됐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광에서 져봤자 어차피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자기들이 보기에는 뭐 초록이 동색인 세력이 가져가는 거니까 이재명의 패배는 약간 희석되면서 금정에서 승리한 것을 대대적으로 알리게 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사활이 걸려 있는 곳은 결국은 금정이 되는 거죠. 음흠. 그래서 한동훈도 이재명도 다 금정으로 내려가게 그렇습니다. 된 겁니다. 네, 다섯 차례 여섯 그리고 차례 가더라고요. 이재명도 네. 영광에서는 조국이랑 싸우지만 금정에서만큼은 좀 조국의 도움도 받겠다. 그래서 지금 조국이한테 지원 요청까지 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금정 선거가 제일 중요한 선거인데 이것의 그 전제는 강화는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는 전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강화에서 져버리면 전제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 입장에서는 가외의 소득을 얻는 거고 한동훈은 금정에서 진 것 이상으로 패배 그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강화에서의 그 이변 그러니까 네.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혹시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는 제가 강화도 가보고 금정도 가봤기 때문에 예.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데
강화는 이기긴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거라고 하는 건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막판까지. 네. 또 거기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 출마 때문에 네. 우파표 분열에 대한 걱정들이 꽤 있어요. 안상수 전 시장이 득표를 상당히 많이 할 경우는 의외의 결과가 벌어질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분석이 가보니까 걱정과 우려는 많지만 이기긴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제라고 말씀드린 그렇군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결국 승부는 금정구에서 난다는 건데 만약에 그 전제가 무너지면 더 심각해진다는 거고 아하.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네. 금정선거에서 한동훈이 진다면 아마 곧바로 사퇴 압력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세력은 아 이게 뭐 한동훈이 잘못해서 졌냐, 대통령이 잘못하고 김건희 여사가 잘못해서 지지 않았냐라고 버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나쁜 경우죠. 선거 지고 나서 책임론 가지고서 다시 내홍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럴 경우에조차도 한동훈 세력이 핑계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돌려대려고 해도 사퇴를 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사퇴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강서구청장 선거 친 직후에 김기현 네.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버텼어요. 근데 결국은 몇 달 만에 물러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금정구청장 선거 패배가 만약에 현실화 된다면 한동훈은 버텨내기 힘들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판세를 예상해 주시면서 한동훈 대표가 사퇴까지 몰릴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금정구청장 선거를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면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한 그 개혁의 동력이 얹혀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는 큰데 네. 돌아오는 베네핏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이 리스크 네. 하이 리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네. 너무나 당연한 선거 승리니까. 부산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리고 금정구청장 선거 자체가 네. 국민의힘 소속의 김재훈 고 구청장이 네. 정말 직무를 그렇죠. 굉장히 잘했는데 바로 좋았어요. 바로 사죠. 네. 그러다가 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12일 만에 별세했기 때문에 네. 그 선거에서 이겼다고 와 이겼다 이러고 떠들고 다니면 이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베네핏은 별로 없고 리스크는 큰 선거로 되는 것이고 네. 특히 막판에 네. 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배의 그 저 이 김영배의 막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북구. 이 네. 막말은 사실 전국적으로는 그게 무슨 대단한 막말이냐 할지 몰라요. 금정구 사정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금정구민들한테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폐륜적인 막말이에요. 근데 그 김영배라는 그 친구가 예. 거기 출신이더라고요. 금정고등학교 나왔어요. 예, 금정고등학교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금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부산이고 금정 출신이기 때문에 금정에 네.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금정 구민들은 그 고 김재훈 구청장이 얼마나 그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정말 네. 쓰러졌는지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폐륜적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전국에서 뭐 서울에서 또는 뭐 저 어디 충청도에서 그 발언을 들을 때의 그 체감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막판 막말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졌다 그러면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금정이란 특수성. 예,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는 부산에서 한 석 빼놓고는 다 국민의힘에서 압승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금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금정구청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열심히 일을 해서 과로사, 예, 뇌출혈이 온 김재윤 청장의 사망으로 생긴 거라 사실은 뭐 혈세남, 지금 김영배 의원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혈세 낭비고 원인을 제공을 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 역풍을 받는 건데 아마 그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통상 원인 제공을 얘기할 때는 박원순이나 오거돈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원순이가 4년간이나 이 성폭력을 상습적으로 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하면서 보궐선거 서울시장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또 오거돈 부산시장도 성추문에 휩쓸려가지고 맞습니다. 실제로 네. 성희롱 했고 그거 그렇죠. 숨겼다가 네. 물러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명명백백한 자기네 과실로 인해서 보궐선거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당은 당규상 네.
후보를 내지 않도록 돼 있었어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당원 직접 투표라고 하는 편법까지 동원해서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후보를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네. 군데 다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한 민주당이 아니 일하다가 그 순직한 그 구청장으로 인해서 생긴 재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니 원인 제공이니 마치 자기네 범죄 때문에 그렇죠. 발생한 선거처럼 매도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오거돈의 경우는 부산 시민들이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영계의 그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폐륜적 발언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죽급했으면 징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맞습니다. 얘기했겠어요. 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안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사안이 있기 2, 3일 전에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녔어요. 그게 이제 한동훈 때문인데 네. 한동훈이가 지금 뭐 몇 차례 금정구 지원 유세를 갔는데 지가 급하니까 지난번에 금정구에 1박 2일로 갔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 아세안 출국하던 날 그 자기는 금정구청장 지원 유세한다고 핑계대고 네. 공항에도 환송 안 나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 거기서 갔는데 금정구에서 안 잔 거예요. 1박 2일을 했는데 그리고 밤에 해운대에서 셀카 찍는 모습이 시민들한테 보여져 확인이 된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 사람 뭐지? 아니 금정구에 호텔이 없습니까? 금정구가 22만이 사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거기 가봐서 알고 저도 부산 사람이니까 잘 알아요. 금정이 네. 금정산의 남쪽 산자락에 쫙 펼쳐있는 진짜 좋은 동네예요. 네. 누구나 다 가서 살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아니, 그런 곳에 갔으면 일부러라도 거기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이죠. 그냥 당일치기라면 몰라도 네. 그렇잖아요. 상식입니다. 그건. 그리고 네. 그 다음날 밤 늦게 그 금정에 있는 호프집에서 호프를 마시고 있더라. 젊은 청년들과 이런 네. 목격담이 나오거나 그렇죠. 새벽에 일찍 났는데 그 금정구에 무슨 이 돼지국밥집에서 시민들하고 밥 먹더라. 이런 게 나와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아니면 산성 입구에서 네? 아니, 그 등산객들을 그렇죠. 금정산에 예. 그 금정 막걸리가 막걸리 아주 유명하죠. 아주 유명하죠. 예. 예. 아니 이게 밤에 해운대에서 셀카가 뭐냐고. 그 바람에 사실 이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이걸 다 상쇄시킬 수 있는 한 10배, 100배 이상 되는 폐륜적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그 야권 후보 단일화도 이루어지고 사실은 네. 좀 전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던 터에 그렇죠. 김영배의 폐륜적 발언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데도 만약에 금정을 우리가 잃었다. 그건 그 변명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한동훈 대표 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금정의 결과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 진퇴가 갈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들 수가 있겠군요. 충분히. 우리 저 김동원 네. 박사도 얼마 전까지 이제 얼마 전에 선거 치르고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선거 진짜 피말리죠. 아이고 그럼요. 더구나 법정 선거일로 딱 들어가면 딱 14일인데. 14일입니다. 예. 그 예. 10분 5분이 너무너무 아깝다. 그렇습니다. 말도 그리고 못합니다. 예. 누구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 그러고 지원하러 오잖아요. 그럼요. 그 지원하러 온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지역 유권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런 예.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선거를 모른다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지금 말씀이 총선과 이 빗대서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일거수일투족이 거의 전 국민들이 주시를 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그 행동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인데 오히려 저 민주당에서 그야말로 폐륜적인 언행이 나왔다 하는 면에서는 글쎄요 이것을 참 다행이라고 여겨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